안녕하세요. 2024년 제2회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농경이 시작했을 때고요. 비사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비사무늬 토기에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시대예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비사무늬 토기는요, 신석기 시대에 한반도에서 가장 널리, 가장 오래 사용된 토기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알수 있는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역에 들어갈 국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신라를 다스린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이것만 봐도 벌써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은 조선이니까 빼야죠. 광해군도 조선이니까 빼야죠. 국민왕은 고려니까 빼야죠. 하나밖에 안 남았죠.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 신라가 가장 영토가 넓었거든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대가야 정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시대에는요, 한강 유역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이 세다 안 세다 할수 있거든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은 자기 영역을 크게 확장한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단양 적성비 같은 거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수비에는 당연히 진흥왕 순수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불교의 종파는? 이라고 했습니다. 참선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호족이라는 말이 나왔죠. 신라 말 고려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지배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이 호족들이 좋아하던 종파는 바로 선종입니다. 근데 선종을 보시면요, 여기 쉽게 외울 수 있죠. 참선의 선 이렇게 보이시죠? 선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사원으로 금산 선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를 뭐 거기 뭐 가지 산문이다, 실상 산문이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종은 참선을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불교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종은 묘총, 정지상 등 석연 세력을 등용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칭제 권원과 금국, 정벌, 금나라 세운 민족의 여진족이잖아요. 금국을 정벌한다던가 아니면 무원 등을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석연 세력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확정하려면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성현 천도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좌절되자 묘총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그 유명한 묘총의 난이겠죠. 이게 뒤에 문제 중에서 신채호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석연 천도가 무너지면서 김부식을 위시한 개경파, 즉 개경의 문신 귀족들은요, 정권을 독식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신 귀족들의 독주가 무신들을 홀대 무시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무신 정변이 발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나오면, 역사서 나오면 뭘까요? 바로 상국유사가 되겠죠. 불교의 입장에서 신화나 설화 등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또 하나를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제가 거기 그 전에 김무식에 대해서 묘총 이야기하면서 김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김무식이 지은 삼국사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니까 정조 얘기네요. 근데 정조 이전의 왕이 누구죠? 영조. 정조는요, 영조의 탕태책을 계승했고요. 그 다음에 정조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규장각은 무엇이냐? 조선 정조 때 마련된
국립도서관이자 세종대의 집현전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정책과 학술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었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박납의 폐단이 있음으로써 공납을 토산물 대신 뭘로요? 쌀로. 그 다음에 이 쌀을 이렇게 걷기가 힘든 지역, 약간 산간지방 같은 경우에는 변농사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옷감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이 등장하고 상품 사회 경제의 발달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중기인 광해군 수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의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세금 제도인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너럴 셔먼 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약간 서양 무슨 서양 언어 같지 않으세요? 발음이요? 사건은 구실로 신미양용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힌트 나왔네요. 서구열강 중 최초로 조선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것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미양용란 조선의 백성들이요, 미국의 상선 배를 침몰시킨 사건을 빌미로 이거를 이제는 핑계 삼아 미국이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로 공격한 사건이지요. 나쁜 미국이네요. 네. 그 다음에 농담입니다. 9번 밑줄진 개혁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84년 그친 개화파. 개화파는 우정총구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이들은 개혁 정강을 마련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거기 홍영식이라든지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호, 서강범, 서재필, 박영교 등이 있고요. 사실 이 개혁 정강으로는 80여 개 조에 달했지만 현재는 14개 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라든지 군사 기반을 조성, 청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점적으로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신분제 폐지와 평등권 보장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벌을 폐지하고 백성의 평등권을 제정해서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에서 기역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 1910년에 한국평화조약 체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간 거는 바로 을사늑약 체결 해서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원래 이름은요 한일협상조약이고요. 제2차 한일협약, 을사5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다른 말로도 칭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07년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결사로 조직을 했다고 얘기했고요. 신뢰 양성을 도모하고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일종의 건설하고자 했던 단체입니다. 신간회라는 단체와 함께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시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시민회는요, 1907년에 애국 개몽 운동가들이요, 국권 회복을 위해서 만든 비밀 조직입니다. 이 시민회를 이끈 중심 인물은 안창호, 양기타, 이동희 등이 있는데요. 안창호는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요. 양기타과 이동희는 105인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지만 감옥을 나온 뒤에도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911년 일제히에서 조직이 탄력나서 해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녹두 장군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별명이죠. 그 다음 동안농민운동을 주도했고 우금치 전투 이후에서 체포되어가지고 1895년에 처형된 사람입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동안농민운동
운동을 이끈 지도자로서 농민군을 이끌었는데 부패한 관리를 벌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많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 바로 네, 전봉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갑옷 개혁 시기에 삐리리가 반포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호 학교, 외국어 학교, 사범 학교 등 많은 관립 학교가 세워지면서 근대적 교육 제도가 마련되었다. 여기 힌트가 있죠? 학교와 관련된 것은 교육이니까 바로 1번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갑옷 개혁 이후에요. 근대적 교육 제도들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는데요. 교육 입국 조서는 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개명에 달려있으니 교육은 실록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라는 내용으로 이거의 정신에 따라 각종 관리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14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삐리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제는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해서 설치한 신민통치의 최고기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지배했던 신민통치기구로요. 35년간 사실상 한반도의 정부 노릇을 했으며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조선인을 탄압하는 정치를 폈던 기구입니다. 다시는 우리 땅에 세워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와 그들의 저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라든지 조선사 연구초를 지은 사람은 바로 신채호입니다. 제가 앞서 몇 축에 나는 얘기했을 때 신채호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 신채호는요, 주로 고대사 연구에 치중해서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주제적인 한국사를 정리해서 민족주의 역사에게 기반을 마련한 인물인데요. 그의 대표 저서 중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사 연구초가 대표적인 저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사 연구초에서는요, 민족이 지켜야 할 정신으로 난가 사상을 강조하였는데요. 난가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묘총을 추천해서 묘총의 사근천도 운동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큰 사건, 제일 대사건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겠죠. 그 다음에 16번 들어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19년 3월 12일이라고 했어요. 옳지 않는 거네요. 그러면 3.1 만세 운동이 국내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강화도 조약은요, 1919년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일이니까 이거가 벌써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3.1 만세 운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 운동이 조선과 주변국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는데요. 1910년대 일본 식민정치인 무단정치가 문화정치, 즉 문화통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은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을 인식해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장항일운동의 필요성으로 만주에서 1920년대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중국의 오사운동, 그 다음에 인도의 무장항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민족운동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31년 동아일보는 문맹 퇴치와 미신 타파를 목표로 농촌 개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러시아어로 민족 속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러시아 말 같이 생긴 게 바로 뭘까요? 분화로드겠네요. 바로 분화로드 운동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분화로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분화로드는요, 제정 러시아 말기에 소련의 지식인들이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족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뜻의 러시아 말 구호예요. 이 구호를 내세우고 1874년에 수백 명의 러시아 청년 학생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계몽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런데 한편 우리나라에서는요, 동아일보사는 1931년부터 34년까지 4회에 걸쳐서 전국 규모의 문명 퇴치 운동을 전개하였는데요. 제3회까지 이 운동을 분화로드라고 부르다가 민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라 하여 지금도 우리가 영어를 많이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이 말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제4회부터는요. 그래서 이름을 계몽운동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금지조처로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19년 김홍범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요. 1924년에는 김상원기 폭탄투척, 1924년은 김지섭이 폭탄투척을 했습니다. 바로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열단입니다. 좀 있으면 8.15 광복이기 때문에 이 이제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을 때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잖아요. 당시 임시정부는요 주로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에 힘을 쏟았는데요. 김원봉 등 실용무관 학교를 나온 독립운동가 13명은요 이전보다 좀 더 강력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에 만주에서 모임을 갖고 의열단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거에서 의열단의 활동 방향을 잘 정리해서 말했거든요. 여기에서 한 거는 무엇이냐면요. 무력으로 일제의 중요 인물이나 통치기관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암살이나 파괴 같은 가격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아야 일제의 타격을 줄 수 있고 세계의 관심도 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활동 방침에 따라 의열단은요. 1921년 의열 단원인 김익사는 조선총독부에, 1924년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투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26년 나석주가 동양척시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김상옥은요 도망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좀 나와 있어요. 해외에서는요 1924년에 김지섭이 일본 왕궁을 파괴하라고 폭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중도좌파 여운영, 중도우파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했어요. 린저체제가 격화되고요. 불행히도 여운영이 암살되면서 악화되었죠.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좌우합작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합작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면요. 1946년에 우익측의 김규식, 좌익측의 여운영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한 운동인데요. 단독정부 수립 저지를 위한 노력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좌우합작 7호 측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20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946년 대한민국 정부는요. 조소왕, 여기서 힌트 얻으셔야겠죠. 무엇을 기초로 해서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요. 땡땡땡은요.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네요. 그쵸? 그리고 균등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균, 균, 삼. 뭐예요? 네, 상균주의라고 합니다. 이 상균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요. 상균주의는요.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해서 민족 전체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국가인 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나아가 인류 평화가 실현되는 최고 단계로서 세계 인류 국가를 지향한 한국 근대의 이상적인 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미칠 친 전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은 국제연합에 정전을 제안했고요. 정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나간 게 아니라요. 전쟁을 정지시킨 거죠. 잠시요. 정전협정은요. 군사분계선, 포로송환 문제 등으로 2년여 동안이나 이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수로는 3년이겠네요. 마침내 1954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으로 돌려가 보면 뭐가 될까요? 네, 1950년 6.25 전쟁이라고 할수 있겠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삼발사 전역에 걸쳐서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의 정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읽겠습니다. 장면 정부의,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경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장면 정부라고 있었거든요. 그 정책을 수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정책으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1980년대에 5.18 민주화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사이에 있는 건데요. 바로 무엇일까요? 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중장년, 장년층, 요즘에는 어디까지가 중년층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중장년, 노년층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6월 민주항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요. 6월 12일 정오에 잠실 체육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태우의 손을 번쩍 치켜들었거든요. 이에 분노한 이제 시민들이 그 전에는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에는 넥타이 부대라고 일컫는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까지도 다 나와서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나오고 하다못해 거기에 차량 운전자들까지 모두 나와서 경적 울리고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가게 주인들도 막 도와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서까지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은 18일에는 최루탄 추방대회, 26일에는 국민평화 대행진으로 이어지면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참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전두환 정권은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는 6.29 선언을 발표해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통령 직선제가 계속 치러져 있고요. 이것의 이제 교훈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이 바로 주인이겠죠.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김영삼 정부 나왔고요. 투명한 금융거래, 그래서 부당한 정치자금 거래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행했고, 금융거래에서 실제 이름,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하죠? 실명이라고 하죠. 네, 바로 금융실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함으로써요,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 명의로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부정부패, 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자. 그 다음에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 사용하지 말고 무력으로 침범하지도 말자. 누가요? 남과 북이요. 그러면 남과 북 기본 합의서가 되겠죠. 이거는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되었고요. 서면 발효된 합의서로 남북 간의 화해와 공존, 통일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남북 간 관계를 통일 과정의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한국과 북한이 당장 통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것으로서 약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